간수는 집에 있어요? 다가왔어. 다가왔어. 네. 오늘 2021년 1월 8일. 가만있어. 이거. 오늘 두부 만드는 날입니다. 두부. 손두부 도전합니다.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친구 집에서 가만있어. 두부 만드는 거 도전하고 있어요. 나 이제 씻고 보면 돼. 어차피 나는 물 뿌려야 돼. 솥단지가 엄청 크다, 그지? 이게 지금 서대에 갈아 왔는데요. 솥이 넘치려고 해요. 너무 많았어. 아, 모든 많게 너무 많았네. 많다. 많다. 나중에 콩주 끓여 먹어요. 콩주. 다 모랑 또 끓거든. 물이 너무 많았네. 나중에 후루룩 넘치는 거 아니에요? 이래가 얼마나 끓여요? 끓으마 또 응. 찬물 붓고 끓으마 찬물 붓고 아 안 넘치게 지금 깨끗한 물 넣어놨까? 한번 보세요. 여기가 해발 한 550 되는데요 이 반석 같은 돌 한번 보세요. 대단하죠? 자 위에는 사과 가수원입니다. 솜씨 좋은 친구 덕분에 오늘 두부 만드는 거 구경하게 됐어요. 덕유산에 눈이 하얗게 왔어요. 기백산, 저기 보이는 게 기백산인 것 같은데. 저쪽에 저기 산이고 이게 꼼짝 안 하고 딱 지켜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, 그지? 너무 넘어가면 다 넘어가고. 그러니까. 넘어가면 하나도 없어. 다 넘어가고 없지. 이게 진짜. 정신 1도다 오늘. 큰 주걱이 나왔네.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난다. 여기 눈이 있어가지고. 어 끓어오른다. 아니 안 끓어. 물었어. 손두부 말만 듣고 시장에서 사다 먹다가 오늘 진짜 별미를. 아까 들러 옮길까? 어, 바람 안 타게 그거를 아까는 들어옮기도 되지. 아유씨 그걸 못 들어옮기다 뒤에 오자라고. 여기는 지금 난들이고 저거는 폭 들어앉았다 그지? 저쪽에 바람이 너무 많이 가. 여기는 완전 난들이네. 저거가 그래. 나신데다 요거 따라서 하기도 좋고 북풍을 딱 막아주잖아 그지? 요 북풍이 바로 불어오는 데다. 눈이 오고 나니까 날씨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예, 네, 멀리 기백산, 덕유산 다 보이는 것 같아. 저쪽에 지리산 아닙니까? 저쪽에 보이는 거는. 지리산은 뭔 지리산이야? 덕유산도. 덕유산도 안 보이고. 근데 저거 하얀 거 높은 산은 어디라 해? 진짜 풍광 하나는 너무너무 잘 보이는 집이다. 나중에 냄비에 끓여야 되겠다. 응? 냄비에 물 싹 씻고 끓여. 쌀 넣고 콩주 끓이면 안 돼요? 남은 거? 우리 오긴 오는 거 같아. 응. 오늘 역사적인 날이에요. 10년 만에 지금 두부 만드는 날.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동영상 올리려고 찍어가지고 10년 만에 지금 도전한다. 엄마 모자 하나 갖다 줘요.
추워 보인다. 어, 안 추워. 안 추워. 물 끓어야 돼. 물이 안 끓어. 아니 이게 바람이 차서 그런 거. 많아서. 바람이 차서 그런 거 같아. 먹고 나가겠나? 먹을 사람이 너무 지금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. 안 그럼 나무가 와 불 때 볼까? 불 때면 바람 타잖아. 바람 타면 더 잘 돼요. 아이고 바람. 너무 불이 세도 이 감당 못 할 것 같는데 너무 많아가지고. 아까 물을까? 솥단지가 너무 크다. 출렁출렁 하는데 와 여기에다가 이제 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짜가지고 두부를 만드는 거예요. 저거는 복숭아 밭이고요. 저 위에는 사과 밭입니다. 조그만 거, 동그란 거. 뭐 어쩌고? 어쩌라고? 만에서 가스에 두 군데 하려고 그러는가 본데. 너무 양이 많았어. 두 군데 하려고. 멍울멍울하네 벌써.